오늘은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도 무너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도 무너진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우리 6.25 전쟁의 그 상황을 몇 가지 사진으로, 역사적인 사진으로 거기에 붙여놓은 것을 보십니다. 거기 뭐 탱크, 비행기, 처참한 그런 그 시가전, 흥남 철수작전, 부모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갓난아기를 얻고 엄마 노릇을 하는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십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설교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다 같은 기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기도 역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도고,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은 임금 혹은 왕, 예전 말로 하면 귀족, 지금 말로 하면 뭐 수상, 대통령 다 포함이 됩니다. 높은 지위는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심지어 군에 있는 장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이 결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또한 결정하면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위치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력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사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살이 사욕을 탐하고 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저들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정도 개인도 또한 교회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우리 사진에 보는 이 전쟁은 이건 하나님의 특수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종 전쟁들을 허용하십니다. 자, 제가 어제 조선닷컴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조선일보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좀 거북함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고 규탄을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올려놓았고 수만 명이 그걸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견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면 그만큼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다시 안 봐! 그리고 다시는 내가 조선일보 안 봐. 네. 그 분노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를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 또 좋은 글들이 때때로 나옵니다. 이런 글들입니다. 남종욱 교수라고 숭실대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보수적인 예술인들을 규합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이런 단체를 작년에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하나 조선닷컴에 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 밖은 한겨울, 한국만 온실 속, 이렇게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네, 글 쓰는 분이니까. 한국 밖은 한겨울이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사진에 캐나다 로키의 겨울 로키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겨울입니다. 한국 밖은 한겨울이에요. 근데 한국의 안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아, 꽃이 피고, 뭐, 숲이 우거지고, 네, 나무들이, 뭐 아주 그냥 기뻐하고, 네. 온실 속입니다. 어디 가요? 한국만 온실 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전쟁을 경고하고, 안보를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엊그저께도, 목사님! 전쟁 분위기, 그렇게 뜨이지 마세요. 그런 분이 또 댓글로 올라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온실 속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밖에 한겨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 한반도 최근 상황을 놓고 합창을 했다. 일방적 선제 타격 안 돼! 군사행동 안 돼! 전쟁 절대 안 돼! 아주 합창을 대선 후보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쏘겠다는 것은 북한이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다. 말리든 방치하든 하는 건 중국 몫이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뭐 전쟁 절대 안 돼! 소용없어요. 선제 타격 안 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말릴 수도 없고. 슬프게도 우리 역할은, 한국의 역할은 없다! 얻어 터지는 것도 역할에 들어간다면 아주 없지는 않겠다. 네, 재미있게 썼어요. 네. 한국, 얻어 터지는 거죠. 뭐 전쟁 났다 하면 뭐, 우리 그냥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장담컨대 이 토론회 영상 보여주면, 네, 이 대선 주자들이, 네, 전쟁 절대 불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이 토론회 영상 보여주면 세 나라, 뭐 미국, 뭐 북한, 뭐 중국, 세 나라 모두 그 자리에서 포복하고 절도한 끝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스워서 그냥 배를 움켜쥐고 막 그냥 뭐 하여튼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뭐 그런 끝에 절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전쟁이 아니고 말로 원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아직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지도력 가지고 어떻게 이 위험한 때 한국이라고 하는 배를 이끌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선 후보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말로 뭐 안 돼 안 돼 한다고 전쟁이 올 게 안 와요? 어쩔 수 없이 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죠.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일본에 일본 사람들도 아베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수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점점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니까 일본이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하는 나라로 헌법을 다 개정해버렸습니다. 일본 안에는 그 태평양 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것 때문에
원자 폭탄까지 맞아서 아주 끝장난 그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른 그 나라 때문에 일본 안에도 평화주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국은 왜 그래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자, 이 남정욱 교수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소생이 보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온실이다. 밖에서는 한파와 세풍이 몰아치는데 그 안은 사시 사철 봄날이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동안 6.25 전쟁 이후에 거의 70년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아왔어. 이처럼 또 갈 거야? 아니, 마냥마냥 갈 거야? 2050년에 골드맨삭스 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잘 산다고 그랬어. 골드맨삭스가 하나님입니까? 골드만삭스 은행의 그 투자 연구가들이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거기다 맞추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참 바라죠. 누구나 다 우리가 다 한국인으로서. 그렇지만 봄은 항상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정욱 교수와 또 미래 한국의 김용삼 기자가 그 정규제 TV에서 이런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로 전쟁에 대한 그 이 연구한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셔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에 제목을 잘 여러분이 하셔서 들어가셔서 남정욱 이렇게 하시면 뜰 겁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역설적이죠? 역설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제 용어를 쓴다면.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힘을 가지면 약한 세상에서 나쁜 자들이 혹은 나의 물건을 나의 땅을 탐내는 자들이 올 수 없도록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의 자강 원리입니다. 우리 도선 안창호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강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힘으로 강대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이.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북쪽에서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국 밖은 한겨울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유명한 CNBC 뭐 한국경제신문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요. 이런 그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항공모함은 칼 빈슨 호입니다. 지금 인도양에서 훈련을 마치고 한반도 해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2, 3일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뒤에 탁 그 선단이 따르는 걸 볼 수 있죠. 저기에 그 일본 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 구축함도 여기 두 대가 함께 연합훈련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한국과 일본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칼빈슨호나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해서 아주 그냥 침몰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한국과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일본 해군의 지뢰는 북한이 핵탄두나 화학무기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 일본은 압니다. 북한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쏠 수 있고 화학무기 탄두를 실은 그 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미군과 함께 그리고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오늘 아침에 그 미국의 이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번 걸 잠깐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북한 편들기라고 하는 이 글에서 조선관 주간조선 편집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체감 지수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그 공포가 많습니다. 불안이 많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미국의 전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I really, really worry about North Korea. 이 팍스 뉴스에서 루답스 이 톡쇼에서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북한에 관해서 아주 아주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언제 제가 좀 특집으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깅그리치는 지금은 매우 심각한 때이다. This is a serious time. 얼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분은 북한이 원자폭탄을 쏴서 우리 한 도시, 미국의 한 도시를 날려버리면 아마 그러면 먼저 표적이 로스앤젤레스일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시애틀이 아니면 샌디에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라 이번 깅그리치가 하는 일은 하는 말은 수소폭탄을 지금 저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 샨 헤너티하고 대화할 때 헤너티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이 미사일을 ICBM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맞다고. 베르시로 와서 할 수도 있고 잠수함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매우 심각한 때라고 이렇게 한겨울입니다. 그렇죠?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자막이 나와 있는데 미국의 북한 담당 고위 관리가 한 말입니다.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라도 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겨울 한반도 밖에 남한 밖에 지금 한겨울 핵전쟁의 두려움을 여기에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미군 합참 의장이죠. 마이크 멀런 제독도 협상이든 군사적 선택이든 더 오래 기다릴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매우 불확실한 저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여론입니다. 한겨울이 한국만 온실이 그뿐입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환구신보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신보는 22일 뭐 바로 어제 그제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평에서 네. 미국은 중국의 북핵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에게 희망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을 썼습니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침략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누가 중국군이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심택의 그 이제 8가지 그 미국의 선제 공격 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심택이 그 미군이 DMZ 이 비무장지대 거기에서 굳건히 이제 그 남하하려고 하는 이 북한 이 그 군대를 이제 막아서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 제한전을 펼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 이런 고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선을 넘어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옛날 중공군 또 투입됐듯이 다시 중국군이 넘어오겠다고 여기 지금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지노선이 있나요? 네, 조금 더 나가면 중국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무력 통일은 안 된다. 한반도 북한 그렇게 무력으로 통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선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선전포고를 사실 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이 마지노선은 넘어서는 안 되니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래도 38선을 넘어서 한국군과 미군이 쳐올라오면 그때는 우리도 함께 전쟁 벌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 수술식 공격, 소위 surgical strike, 그 아주 환부만 도려내는 것 같은 외과 수술식 공격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일단 네, 외교적인 수단을 써 반대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제 타격 반대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군사적으로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런 말은 아직 안 하지만 우린 반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중국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칼 빈슨호가 이제 곧 동해로 이제 들어설 텐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북한뿐 아니라 북한도 이제 중국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좌파 대통령의 집권과 제2차 한국 전쟁의 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뭐 한 3일 지났지만 또 한 2만 2천 명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하셨는데 네, 우리 한국의 좌파 대통령의 집권이 매우 확실시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들이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중요한 이영작 박사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이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을 탄생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웬만한 문제들, 웬만한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나의 같은 보수 우파의 이 그 후보, 내가 원치 않는 그 후보, 거기에 대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웬만한 건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나와 있는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들, 누구를 뽑아도 좌파 대통령보다는 낫습니다. 문 안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은 난 홍은 안 돼, 남은 안 돼, 조은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최종적인 집계가 나옵니다. 여론 집계, 여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포에게 표를 몰표해주면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좌파 대통령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가 집권하고 그가 끌어갈 때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바로 보수 우파 당신들이 선택한 선택의 몫이고 대가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뭐 이번에 대선에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자, 이 조성관 기자의 말을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맞습니다. 대선이 한 달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2주 남았나요? 2주? 7. 꼭 2주 남았네. 여기 시간으로. 2주가 조금 넘나요? 16일? 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깨트리려는 불량나는 금물이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지도자들이 현명해야 합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진짜 많이 됩니다. 특별히 좌파 후보들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번에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할 말 아니다. 숙배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니. 총사령관이 할 말이 아니라니. 우리한테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고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러고 핵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그 적에 대해서 핏줄로는 형제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대적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에요. 아니 총사령관이 그 적이라고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됩니까? 죽자는 말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불장나는 건물이다 이렇게 여기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재앙이 됩니다. 민족의 재앙입니다. 대재앙입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것 가운데 일부를 또 인용합니다. 김대중 씨, 조선일보 주필, 좌파가 이겨 반미 내지 중도적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맞죠? 네. 좌파가 이기면, 좌파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제 나서 가지고선 이렇게 그 탄핵 문제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수 우파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네,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좀 들어봅시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좌파가 거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면서 미국의 노를 연발하며 반미의 기세를 노고라 해서 데모 벌리고 뭐 촛불 집회하고 뭐 야단 나겠죠 또. 네. 미군 주둔 비용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그만큼 줬으면 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계속해서 까다롭게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그 주한미군이 있어야 돼. 상황이 벌어질 때 트럼프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주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가르는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고 한국에서는 손을 떼는 극단적 선택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면 동맹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미국은 일본 열도를 방어선으로 하는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국은 대륙 쪽으로 방치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미군 손 탁 털어버리고 너희들 알았어 해. 그러면 우리 싫다고 그랬으면 소비에트, 미국 사람들이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체이니 부통령이 그랬죠. 한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미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원하면 그렇게 해. 우리가 뭐 너희들 꼭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미국도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한테 여기서 먹을 게 있으니까 여기에 남아서 지켜준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물론 미국이 이해관계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 싫어. 그렇게 할 때. 네. 중동에서 그러죠. 다운 아메리카. 중동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운 아메리카. 미국 가라. 미국 망해라. 이렇게 할 때 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입장 바꿔서 우리가 주둔군이 돼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 이런 여론이 돌죠. 네. 지난번에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1대 미 국무부 장관인데 1950년 우리 6.25 전쟁 일어난 그 해 1월 12일 날 이제 전국신문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 것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게 됐는데 이것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일본 또 그 류큐 열도 그리고 필리핀에 이르는 저기 빨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쪽 동쪽으로 미국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을 거기에 이제 사실상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지금은 해군산이지만, 그때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또 미국이 지켜줄 그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보호를 거두었을 때, 약 5개월 후, 6월 25일에 제1차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냉엄한 국제질서입니다. 그때 김일성은 남침하기 위해서 군대를 잘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허가를 몇 번씩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스탈린의 재가를 받고 난 다음에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더 문제지요. 왜요? 그 30초
초에 아주 그냥 새파란 이 젊은이가 뭘 알겠습니까? 뭘 두려운 걸 알겠어요? 핵무기까지 또 가지고 있게 됐고, 정말 한국이 진짜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움을 깨닫지는 못해요. 한반도 밖에, 남한 밖에는 한겨울인데요. 북쪽만, 북한만 해도 그렇고 한겨울인데 우리만 온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제정세가 그렇게 험악해지고 그렇게 한겨울이 돼 있는데 우리끼리만 그냥 온실 속에 돼 있으면 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한말에 그 우리가 망하던 그런 그 이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아진다고 하는 거 지금 앞서서 제가 기자들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1945년입니다. 10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철호 목사 오른쪽에 지금 사진에 나오죠. 저분은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가운데 제1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그렇지만 김일성도 8.15 해방과 함께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이 김일성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시죠? 어머니가 강반석씨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 권사님이었답니다. 또 그 외조분과 또 그분도 또 어떤 그 기독교 학교 아주 시작한 분, 뭐 하여튼 좋은 기독교 집안인데 김일성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이 그 신학교 공부 다 한 거 아십니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한, 그리고 미쳐서 결국은 세상을 끝낸,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가 철학자, 독일 철학자 니체가 개신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 참. 김일성이 바로, 네. 하여튼 제일 먼저 공산정권 수립하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장대현교회, 유명한 평양의 교회입니다. 남산의 감리교회, 평양에 있는 유명한 교회, 미국 선교사가 초창기에 세운 교회들, 즉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없어진,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안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시죠. 왜 정치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도 있지만은 분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공통 분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같은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오늘 안보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엔 제가 도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파가 도덕적 방임주의로 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좌파를 선출할 수 없다. 좌파 대통령을, 좌파 혹은 다른 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없다.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가 여기 무너지니까, 공산정권이 들어서니까 평양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든 그 평양의 그 많은 교회들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처럼 효과적인, 마귀가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목회의 일부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서 그 여론을 이끌고 하는 이 개신교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그 얘기합니다.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이것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이것만이 교회가 하고 설교자들이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까 성경에 말씀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풀리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 그리고 여기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정치와 교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뭐 원자과학을 하고 뭐 로켓과학을 하고 그래야 과학자입니까? 기초과학 하고 있으면 당신 과학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 부흥 성장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제가 그걸 전공했지만은 박사과정에서 두 번이나 제가 전공을 했지만은 더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안보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거기에 온통 다 빠져서 먹고 살기에 바쁘고 도망다니기에 바쁘고 어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아까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왜? 교회의 울타리고 교회의 인간적인 수단의 또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로서 인간적 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안보를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강철호 목사가 북한 김일성과 북한 공산정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처형하고요. 그 이유가 김일성을 신격화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두고는 소위 북한에서는 우상화가 김일성 우상화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원수예요. 계속 인용합니다. 강철호 목사. 기독교 탄압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려니까 기독교가 자기들의 걸림돌이 된 거죠. 네, 이 강철호 목사 실제로 북한에서 살다가 왔고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이런 그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안보 전문이죠. 안보 전문 목사님들이죠. 여러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얘기해도 늘 그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에 뭐 한 10분의 1 될까?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석기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미래 한국에 쓴 글인데요. 북한은, 이분은 그 경향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로 계신데 아주 한국에, 서울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북한은 원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평양신학교 유명합니다. 일제 때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다. 네, 평양신학교 유명합니다. 해방 이후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알았다. 가장 큰 공산화의 장애물이 기독교예요. 당시 북한의 5개 노회들이 장로교의 5개 5개의 노회들이 연합하여서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인민위원회의 북한 공산화 운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5개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교회가 연합해서 반대하니까 공산화를 이에 대항하여 강양욱 목사를 앞세운 이건 공산주의 목사입니다. 조선기독교연맹을 1946년 11월 28일에 결성하여 교회와 목사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선전, 선동, 데모 이런 데 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좌파가 세상을 뒤집고 공산주의 혁명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촛불 뭐 이런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음모가 많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거친 말, 막말, 욕상욕도 하고 그냥 사람들 때려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겁을 주고 이 보수주의자들은 보통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려요. 지금 그래서 좌파가 많이 장악을 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 믿고 공산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고 공산주의가 적인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용을 더 합니다. 결국 북한의 교회들은 여기에 야합하여 북한 공산화에 일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순교를 택하든지 기로에 서게 된다. 실제로 김일성의 공산 정권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6.25 사변 직전에 처형하기 시작했고 벌써 전쟁 나기 전에 핍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남한으로 수백만이 내려왔어요. 혹은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신앙 자유가 있던 만주로 피신을 했었다.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온 다음에 북한의 교회가 많은 과정을 여기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러시아의 공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1917년입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붕괴가 됐습니다. 서건태 목사님 같은 이 영양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수는 2700만 명이나 됩니다. 보십시오. 안보가 국가의 러시아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고 나니까 교회가 붕괴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2700만 명이 죽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붕괴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와 함께 가정이 얼마나 2700만의 가정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신자들을 시베리아로 끌어가 죽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겨울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서 벌거벗긴 기독신자들을 산 채로 마구 밟아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배의 스크루에 묶어서 찢어 죽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또 극장이나 댄스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의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사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염려하는 또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설교들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인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91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반동 분자들로 분류된 4,000 혹은 4,500만 명을 모두 합쳐서 7천여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7천여만 명이 27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에 3분의 1 정도가 교회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집니다. 7천여만이 죽었으니 7천여만 가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의 안보가 교회의 안전이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네. 그 다음에 The Black Book of Communism,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 작가들에 의해서 한 10여 년 전에 출판이 됐습니다. Crimes, 범죄, terror, 뭐, 공포,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위해를 가하는 거, repression, 압박하는 거, 압제하는 거. 네. 공산주의의 흑서입니다. 숙청, 거기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 위에 여러분이 보시는 The Black Book of Communism, 공산주의의 흑서, 검은 책, 거기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 등을 통해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무려 1억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4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구멍이 뚫리면 가정과 교회가 그 담벼락이 무너져버립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절정에 달했던 1937년과 19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이 1개월 동안 매월 약 4만 명 이상씩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956년 2월에 전당대회 때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1936년에서 38년 사이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공산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실체입니다. 스탈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트로츠키나 아주 그 같이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이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도살장이 되는 겁니다. 도살장. 한국에 만약에 공산주의가 다시 출현해서 공산주의 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 도살장, 한국은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수천 마리 아마 죽어나갈 것입니다.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 여기 종북 좌파들이 있어요. 친북 좌파들이 있습니다. 아, 공산주의 되면 우리 세상에 천만에 당신들 다. 여기 똑같은 운명이에요. 다 죽여, 다 죽여.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 90%를 죽였고, 혁명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의 50%를 죽였고,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습니다. 장성급들, 지금 한국군의 장성급들, 가족들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움을 벌리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준비를 왜 하는데요?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 전쟁 준비 천만에 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걸어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워야죠. 내 가족들을 해치려고 이 도적대들이 올 때 그걸 가만 놔둬요? 사랑, 사랑, 기독교인의 사랑 이러면서 가만 놔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정당방위를 하니까 정당방위를 위한 전쟁 준비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한 숫자가 기독교인들만 2,700만 명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그래서 손대 목사님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진리의 원수입니다. 공산주의는 마지막 날에 세계 속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운동의 정체임이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나서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어떻게 한국을 고치실지 플랜을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전쟁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군부 쿠데타가 나서 이제 그 김정은이 실각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아마 해결책 중에 일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혹은 중국이 압박을 해서 그 북한이 더 이상 이제 핵 동결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한 가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중국계 미국인 그 정세 분석가가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전쟁이 예방이 되고 안 된다면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없이 몰려온다면 그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기회입니다. 강력한 유능한 우파 보수주의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우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그냥 목불 아닙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파 대통령이든지 좌파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서로 욕하지 마세요.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멸망할까? 함께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좌파는 서로 물고 뜯고 같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씨름을 하고 밀쳐내고 괜찮아요. 왜? 워낙 자기들이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별거 없는, 남은 것이 별거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뺐다가 서로 내 것을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수주의를 아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한 명만 선출하세요. 두 명, 세 명, 네 명 선출하게 되면 아무도 선출하는 것이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득표력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뽑으세요. 여러분 당 지도부가 무엇을 말을 하든지 듣지 마세요. 당이 사는 것보다 나라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 행동하세요. 당신이 한국의 어떤 무슨 통일당 혹은 새누리당 혹은 자유한국당 거기에 당신이 두고 있는 충성보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충성이 더 높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나라가 살아야 당도 살지 않습니까? 나라를 먼저 살리세요.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능해야 합니다. 보수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길이 우리가 전쟁을 막는 또한 이런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오늘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긴 LA가 나오네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하는 길은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믿지 않는 길에서 믿는 길로 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구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좀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
맨 아래 선교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